네, 안녕하세요. CGTV 진행맡고 있는 지식 PD 고성입니다. 자, 오늘은요, 우리가 이제 요즘 언택트 시대 때 이제 엔지니어링도 언택트로 우리가 할 수가 있을까? 엔지니어링이 그의 연속성이 보장받을 수 있을까?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특히 제조업에서 많은 고민들을 많이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고민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HP 코리아는 어떤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떤 대안이 있는지 두 분의 전문가 모시겠는데요. 자, 배윤 부장님, 배윤 과장님 두 분의 전문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네. 자, 먼저요, 배 과장님이 오늘 먼저 이제 제트웍스에 관련된 얘기를 할 건데, 네네. 궁금한 게 이제, 웍스테이션이라고 옛날부터 있었고요. 특히 이게 지금, 이게 엔진이 제트웍스테이션이죠? 모바일 웍스테이션. 맞습니다. 네, 무겁지도 않은데. 이런 모바일 웍스테이션도 올해 나온 게 아니, 옛날부터 있지 않았나? 어땠나요, 지금? 그렇게 데스크탑 웍스테이션처럼 예전 오래되진 않았고요. 네네. 아무래도 웍스테이션 유저들은 기본적으로 서버급의 CPU, 그다음에 강력한 그래픽 카드, 그다음에 대용량의 저장 장치가 필요했는데 아무래도 모바일 노트북 단에서 이런 구현, 이런 장비를 하이 퍼포먼스를 제공하는 데 한계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최근 한 4, 5년 사이에 시장이 많이 커지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상황이 커졌는데, 요즘 이제 이게 코로나가 여기도 뭔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까? 지금 어때요? 그럼요. 근데 저희가 이제 그 파악하기로는 코로나 전부터, 특히 2018년서부터, 이따가 제가 이제 숫자로 보여드릴 텐데, 굉장히 수요가 많이 늘었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 코로나가 이 수요에 대한, 니즈에 대한 그 부분을 가속화시켰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자, 근데 여기 보니까 이게 HP, 영어로 Z. 네, 뭐, 우리가 맞습니다. Z 아니에요. 맞습니다. Z웍스테이션. 네? 근데 이게 일반적으로 뭐, ABC도 아니고, 네. 맨 끝에 Z잖아. 네. 왜 그렇죠. Z라는 이유가 뭡니까? Z라는 이유가. 알파벳의 끝은 네. Z입니다. 그쵸. 성에 대한 끝판왕이라고, 아, 끝판왕. 그렇게 보시면 될것 와, 같습니다. 영어에도 끝판왕이란 말이 있습니까? 네. 저 혼자 이렇게 해석을 하고 아, 있는데, 아무래도 맞지 네네네네. 않을까, 아, 이렇게 보고 저희는 이걸 있습니다. ZDNA라고 합니다. 아. 네. Z하니까 우리 옛날에 뭐 이렇게 뭐죠? 그 어릴 때그 마징가 Z 뭐 마징가 Z도 말씀하셨죠? 있었고 네네네, 맞습니다. Z 뭐 어떤 차도 있었던 것 같은데 뭐 네, 자율주행하는 맞습니다. 거죠. 그런 차도 쓰였는데 아 그러시구나. 자 한번 들어보도록 할까요? 네 네, 갑자기 네. 알겠습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HP 지북 스튜디오와 크레이시라는 제품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시작하기 전에 코로나 전부터 끊임없이 고성능 모바일 컴퓨팅이 요구되고 있었습니다. 회사에서 갖출 수 있는 성능적인 성능에 대한 요구 사항들을 이제 집에서도 구현을 하기 원하시는 유저분들이 많아지셨고, 성능은 당연시 되는 거고, 그에 따르는 스타일리시한 디자인, 그다음에 가벼움, 이런 세 가지의 그 주요 키 포인트를 굉장히 많이 니즈를 찾고 계신데, 거기에 맞는 신제품을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예정입니다. 또한 비대면 그 업무 환경이 늘어남에 따라서 그 원격 솔루션에 대한 니즈도 굉장히 많은데요. 저희 HP 이따 옆에 계신 배용 부장님께서 네, 제가 이따 설명을 설명드립니다. 주실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말씀을 드리도록 자, 하겠습니다. 근데 그맨 밑에 보면 네네. MWS 마켓 쉐어 트렌드라고 아, 처음 본 저건 이제 거예요? 궁대 모바일 워크스테이션에 대한 그 아. 마켓 쉐어 그템 사이즈 그 분기 출하량인데요. 저기 우리나라예요? 네, 우리나라입니다. 굉장히 높네요. 38.6%면. 아니요. 2018년도 대비 2019년도에 무려 38%, 거의 아, 39%의 수요가 많이 늘었다는 점을 보여드리는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거는 19년도 상반기 대비 2020년도 상반기에 14%의 정도 수요가 늘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네, 기존 그 왼쪽에 하얀 부분을 보시면은 기존 웍스테이션을 찾고 계신 그런 분야, 세그먼트였습니다. 뭐, 제품 개발자들,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그 다음에 뭐, 에듀케이션, OEM, 헬스케어 등등 기존 웍스테이션 세그먼트가 있었다라고 하면 이제는 새로운 세그먼트에서도 웍스테이션에 대한 니즈가 굉장히 많이 높아졌습니다. 뭐, 크리에이터들 분들께서도 많이 찾고 계시고, 유튜버들이요? 네, 그렇네요. VR 관련, 뭐, VR, 뭐, 솔루션 개발자분들이라든지 그런 분들도 찾고 계시고, 데이터 사이언스, 게임 개발자분들께서도 굉장히 모바일 워크스테이션에 대한 니즈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요새 언택트가 되면서요. 기존 게임은 이제 커졌지만, 다른 모든 서비스들을 자꾸 게임의 어떤 것들을 자꾸 게이미피케이션이라거나 그런 걸 자꾸 집어넣는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게임 분야가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 접목될 것 같아요. 게임은 플레이도 하지만은 저희 워크스테이션은 기본적으로 개발자, 뭐 게임도 같이 하면서 개발자들을 위한 거기 때문에 그런 니즈를 맞추고자 요번 제가 이따가 설명드릴 그 지북
크리에이트의 GeForce를 탑재한 모바일 워크스테이션을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네네. 네. 네, 설명드리기 전에 좀 자랑 좀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데스탑 국내 데스탑 모바일 워크스테이션 두 제품 모두 다 저희가 마켓을 리딩하고 있다는 점을 먼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기본적인 성능에 대한 자신감도 있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신뢰감이나 안정성이 없었다면 이렇게 많은 꾸준하게 고객분들께서 구매를 하시지 않았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만큼 HP G 워크스테이션에 대한 신뢰감과 안정성은 이미 보장이 되어 있다. 그 부분을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HP에서는 그 콜로라도 쪽에 그 연구실 랩이 있습니다. 그 랩에서 그 엔지니어링 측면에서 디자인과 구조에 대한 시스템 비교 및 테스트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뭐 예를 들어 지금 사진을 보시면은 저희가 모바일 워크스테이션 디스플레이 케이블을 엑스레이로 타사 제품과 비교를 하는 엑스레이로도 사진을. 찍어요? 네네네, 그렇습니다. 오, 그래서 한눈에 보셔도 왼쪽에 있는 타사 제품하고 오른쪽에 있는 저희 제품하고는 굉장히 그 납땜의 그 퀄리티가 굉장히 다르다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네, 네. 네, 그래서 저희는 매일 균일하고 두껍게 납땜을 하고 있고 그 두 번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 부분은 이제 커넥터 부분인데요. 뭐 메모리 커넥터가 될 수도 있고 PCIe 커넥터가 될 수도 있고 더 두꺼운 금을 도금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오랜 시간 장시간 아무리 무거운 솔루션을 오랜 시간 돌려도 저 이 커넥터에 그 도금되어져 있는 부분이 벗겨지지 않는다는 점. 업계 스탠다드가 예를 들어 10 정도의 도금을 한다고 보면 저희 HP 워크스테이션은 15 정도의 도금을 사용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금이 자꾸 벗겨지면 어떤 불편한 점이 있는 거죠? 도금이 벗겨지게 되면 아무래도 좀 안정성에 문제가 있겠죠. 네. 네 그래서 좀 일종의 뭐 셔트라든가 그쪽에 네. 이제 접촉 불량이라든지 뭐. 네, 접촉 불량이나 그러니까 컴포넌트를 만약에 장착을 하고 뺐다 뺐다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신뢰성을 높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 2020년도 G북 모바일 워크스테이션 포트폴리오입니다. 저 왼쪽부터 저희가 총 7가지의 포트폴리오가 준비되어 있고요. 맨 왼쪽에 두 제품 같은 경우에는 저희 볼륨 제품으로 보시면 되고 가운데 있는 크리에이과 스튜디오 젠 7은 제가 오늘 설명드릴 퍼포먼스 제품입니다. 맨 오른쪽에 있는 퓨리 15, 17 제품은 저희 HP 지붕 라인업의 플래그십 모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HP는 보통 이제 포트폴리오를 만들 때 있어서 성능에 이제 차별화를 두고 하지만은 저희는 포트폴리오를 만들 때 그 고객의 좀 구체적인 니즈에 맞춰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총 세 가지로 네. 이동성, 성능, 그 다음에 가성비 이렇게 저희가 포트폴리오를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 제가 설명드릴 지부 스튜디오와 크리에잇은 이 세 가지를 모두 다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런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네. 이게 이 장표가 네네. 밑으로 갈수록 가성비가 중요시해서 밑으로 가면 되는 거고 그렇죠? 네네네. 이동성을 중요시하면 왼쪽 위로 가면 되는 거고 네, 맞습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고 네, 맞습니다. 이렇게 맞습니다. 네네. 자, 이제 제가 오늘 설명드릴 지북 스튜디오와 크리에잇입니다. 정말 이 기본적으로 이 두 제품은 디자인이 같습니다. 여기 앞에 보시다시피 디자인이 같고 가장 큰 차이점은 이제 그래픽 카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쿼드로 그래픽을 쓰느냐, 지포스 그래픽을 쓰느냐에 따라서 제품명이 나뉘고 용도를 확실히 나누고 있습니다. 지북 스튜디오 쿼드로 그래픽을 찾고 계시는 분한테는 전문적인 프로그램 개발자에 적합하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ISV 인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브 크리에잇, 지포스 그래픽 카드를 찾고자 하시는 분께는 창의적인 전문 프로그램 작업 및 게이밍에 적합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왼쪽이 오른쪽이랑 어떤 것이 더 이런 이제 그래픽 성능이 더 좋은 거라고 볼 수 있을까요? 뭐 완전히 그냥 아키텍처 좀 완전 성향이 다르다고 보는데요. 네. 좀 더 엔터프라이즈 그 어카운트에서 선호하시는 부분은 쿼드 아무래도 안정적인 쿼드로 그래픽이 네네. 탑재된 뭐 캐드라든지 뭐 이런 맞습니다. 있죠. ISV 인증이라고 네네. 하는데 네네. 그런 것들에 대한 그렇죠. 전문적인 솔루션이라면 쿼드로를 쓰시는 게 맞습니다. 네네. 네 그리고 좀 더 창의적인 뭐 저 프로그램이나 뭐 게임 관련해서는 지포스, 지브 크레이스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맞습니다. 네 저희가 짧은 동영상을 준비했는데요.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기본적으로 모델 디자인은 같습니다. 차이점이 있다면은 지북 스튜디오에서는 RTX 5000 거의 데스탑 워크스테이션급
그 그래픽 카드를 제공드리고 있습니다. 제온 CPU까지 제공을 드리고 있고요. 그 크리에서는 코어 i5서부터 i9까지 그 다음에 RTX 2080 슈퍼까지 그래픽을 제공드리고, 예, 지포스 네. 계열인 네. 2080 슈퍼까지 네. 제공드리고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은 저희 그 제품, 이 두 제품 같은 경우에는 둘 다 4K 드림 컬러 디스플레이를 제공드리고 있다는 점을 네. 좀 제가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요. 벵앤울슨 스피커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요즘 워낙 모니터를 좋게 나오니까 4K 네. 디스플레이가 필요한 것 같아요. 저도 지금 지네 노트북이 4K가 안 돼가지고 여기 이게 4K인데 밑에는 아 좀 안타깝더라고요. 기본적으로 HP에서 네. 제공드리는 모든 지북 라인업에서는 4K를 지원드리고 있습니다. 네. 회사 내에서도 니즈가 상당히 좀 많이 네,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네. 네, 그 설명을 먼저 드렸었는데요. 그 GeForce는 설명드렸다시피 게이밍 및 크리에이티브 애플리케이션에 최적화가 되어 있습니다. 네네. 뭐 아도비의 포토샵이라든지 일러스트레이터라든지 그다음에 쿼드로는 엔터프라이즈급의 신뢰성, 그다음에 보안 네네. 그런 가용성 및 관리에 최적화가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가장 큰 차이점은 ISV 인증이 되어 있다라는 점을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네, 주요 특징이 네 가지로 정리를 해봤고요. 첫 번째로는 성능이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이동성과 안정성, 최적화된 디자인,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드림 컬러 디스플레이, 네. 그 다음에 강화된 사용자 경험, 이렇게 네 가지를 선정해 보았습니다. 네, 성능은 10세대 인텔 코어 i5, i7, i9, 여기까지는 스튜디오와 크리에이시 동일하나 스튜디오에서는 추가로 제온 네. W10885M 프로세서 CPU를 제공드리고 있습니다. 스튜디오에서는 저기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엔비디아 쿼드로 계열의 5가지의 그래픽을 옵션으로 제공드리고 있고요. 크리에잇에서는 엔비디아 RTX GeForce 계열의 3가지 2070, 2070 슈퍼, 2080 슈퍼 이렇게 제공을 드리고 있습니다. 크기가 전세 대비해서 22%나 굉장히 많이 작아졌습니다. 그런 작아진 이유는 보시면 상단 측면 하단의 베젤이 전부 다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87%의 스크린 대 바디 비율을 갖고 있습니다. 베젤이 얇아지니까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화면이 더 커졌다고 그렇게 느끼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면은 카메라 같은 경우가 위 상단에 베젤에 있는데 기술이 발전하면서 그거를 아주 작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위에 있는 베젤을 대폭 줄일 수가 있었습니다. 네, 무게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전세대를 보시면 거의 2kg대에 육박을 했었는데요. 네. 스튜디오 같은 경우에는 최저 1.7kg까지 저희가 제공을 드리고 크리에이 같은 경우 1.9입니다. 네네. 오케이. 가볍다는 말씀을 안 하시는데 뭐 한 손으로 들으셔도 예. 저 아이패드를 쓰다니까 네. 그래도 뭐야 뭐 옛날 3.5kg 이런 거하고 훨씬 가볍네요. 그러면. 네, 예전에 네. 뭐 네. 예를 들어 네. RTX 5000을 기준으로 말씀드리자면 RTX 네. 5000을 산 그 5000급 P 예전에 P5000이었죠. P5000급의 그래픽 카드를 선택하실 경우에는 3kg가 훨씬 넘는 17인치의 옵션밖에 없었습니다. 네, 근데 요번에 네. 새롭게 출시한 저희 15인치의 지브 스튜디오나 크리에이트를 선택하신다면은 2kg 이내, 2kg대의 모바일 네. 워크스테이션을 경험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배터리 자체도 굉장히 향상이 되었는데요. 17.5 시간 동안 예, 지속 가능한 성능을 제공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다양한 포트가 또 준비되어 있는데요. RTX 미만의 그래픽 카드를 선택하실 경우에는 HDMI 그 네. 이상의 급의 그래픽 카드를 선택하실 경우에는 저희가 미니 DP를 제공드리고 있고요. 두 개 USB-C 타입 썬더볼트 제공드리고 있고 그다음에 USB 3.1 차징 포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벤팅대에서는 제가 다음 페이지에서 좀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이 제가 가장 강조를 하고 싶은 부분입니다. 지금 댓글창에서도요. 뭐 쿨링이 어떻게 되냐, 발열이 어떻게 되냐. 네네네. 되게 중요합니다. 네네. 웍일 네네. 경우에 이렇게 초박형으로 쫙 이게 얇은 거로 만든다 그러면 이런 발열이나 이런 처리를 하는 프로세스, 에어쿨링 시스템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네네. 네네. 그래서 새로운 지북 오늘 소개해드린 이 두 제품에서는 새로운 그 방열 처리 시스템을 탑재를 했는데요. 네? 제가 뭐 말로 설명드리는 것보다도 이제 비디오를 준비했습니다. 제가 비디오를 보면서 좀 쉽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존 파이프 쿨링 시스템은 굉장히 1차원적이었습니다. 그 시키는 곳만 시키고 좀 아무래도 방열에 대한 문제가 죄송합니다. 네, 있었는데요. 요번에 새롭게 개발된 베이퍼 챔버에서는
지금 보시면 노트북 하단에 저렇게 물결 모양처럼 많은 베이퍼 챔버 관들이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저 관 안에는 물방울과 공기가 있고 지금 뜨거운 저 밑 면에 닿을 경우에는 이제 열을 식혀주고 네. 다시 열을 받고 올라갈 때는 증기가 되겠죠. 그리고 다시 식히면서 내려오고 그러니까 계속해서 열을 뺏어가는 그런 구조로 저희가 개발을 했고요. 아니, 물방울? 예, 수냉식이란 말이에요? 그런 건 아니죠. 네, 저희가 수냉식으로 표현할 때는 이제 리퀴드라고 표현을 드려야 되는데, 네, 이거는, 그렇죠. 리퀴드라고 표현은 말씀드릴 수 없는 게, 네. 그 관 안에는 공기와 물방울로 혼합을 시켜놓습니다. 물은 아니고요. 열이 되면서 그게 수증기가 되고, 그 다음에 일종의 이게 1차적인 파이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벌집 모양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실제 표면 대비 이거를 열을 배출하는 것을 극대화시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원래 저희 데스크탑 워크스테이션 쪽에서 처음 저희가 선보인 테크놀로지인데, 이번에 모바일 워크스테이션에서도. 네, 그 지북 스튜디오, 오늘 소개해드리는 지북 스튜디오와 크리에잇의 최초로 지금 탑재가 된 방열 시스템이고요. 그리고 이제 벤팅 같은 경우에도 기존에는 뒷면에 두 개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사이드면에, 보여주시면은 지금 사이드면에, 그래서 총 세 개의 그 벤트를 준비했고요. 그 다음에 팬 자체도 좀 얇은 블레이드 팬을 사용해서 더 많은 차가운 공기를 주입시키고. 세 개네요. 하나, 둘, 세 개 배출되는 게. 네네. 그래서 벤트가, 저렇게 보시면 화면에 벤트가 세 개로 배출되는 걸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럼 이거는 그러면 다른 웍스에 비해서 모바일 웍스에 이 노트북은 그러면 정말 실제로 발열이 진짜 훨씬 경감되나요? 발열이? 예, 그러니까 저희 예전 세대보다 상당히 많이 줄었다고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네네. 근데 더 작고 더 얇아졌는데 어떻게 더, 그러니까요. 열이 안 날 수가 있느냐. 네네,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굉장히 고객의 그 소리를 많이 듣고 저희 R&D 쪽에서 그 부분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서 제가 이 동영상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네. 진짜 이게 쿨링이 이것이 이런 윤소 같은 이런 이제 언택트 시대 때 이런 이제 다 고지적화가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럴 때 이제 그런 것에 굉장히 큰 차별화된 요소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아요. 고객 입장에서. 네네. 네, 이제 제가 강조 드리고 싶은 드림 컬러 디스플레이고요. 10억 개의 색상을 구현해 드린, 저희가 사람이 보는 그 색상 자체가 10억 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사람의 눈으로 보는 색상과 가장 비슷한 색상을, 가장 유사한 색상을 구현해 주고 있고요. 10비트 컬러 제공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자체 컬러 칼리브레이션 기능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보안 솔루션은 총 네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아마 슈어 시리즈는 그 저번 주에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 저희가 강조하고 싶었던 부분은 이제 슈어 뷰, 이 슈어 뷰인데. 왜냐면 이게 엔지니어들이 중요한 도면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루니까, 그죠? 누가 보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거?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좀 필요할 때 주변 시야각을 이렇게 줄여주고, 그 다음에 보안 화면을 만들어주는 이 기능인데요. 이제 저희 지북에서 버튼 하나만 누르면 이렇게 측면에서 봤을 때는 전혀 보이지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시야각을 줄여주는 슈어 뷰 리플렉트 기능을 설명드리고 싶고, 옵션으로 저희가 제공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뢰성인데요. 저희 기본적으로 지북 같은 경우에는 12만 시간의 토탈 테스트 시간, 기간을 거친다고 합니다. 네네. 그리고 미 국방성 내구성 표준 테스트 21개. 보통 커머셜 제품 같은 경우에는 최대 18개, 19개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 저희 지북 스튜디오 크리에이트 같은 경우는 21개의 밀 스탠다드 테스트를 통과하였습니다. 규격도 G규격에서 요즘 트렌드에 맞는 810H로 변경되는. 네, 이 신뢰성 관련해서 제가 조금 더 추가하고 싶은 말씀은 2016년도에 나사에서 120대의 모바일 웍스테이션을, HP 모바일 웍스테이션을 우주 정거장으로 보낸 적이 있습니다. 우주인들이 쓰는 거란 말이에요? 네, 맞습니다. 네, 우주에는 에이 센터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가장 안정성과 믿을 수 있는 제품이 가야 된다고 해서, 엄청난 테스트 끝에 저희 HP 지북이 2016년도에 그렇게 나사에 납품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주에 올라가 있죠. 네. 모르겠습니다. 올라가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주에서 쓸 만큼 튼튼하다? 그렇죠. 그런 극한 환경 속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저희 내구성을 갖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소독 가능한 PC고요. 저희 그 모바일 워크스테이션 바디 같은 경우에는 통짜 알루미늄을 깎아서 만든 제품입니다. 네네. 그래서 키보드 덱, 그 디스플레이 덱 두 개의 부분을 다 알루미늄을 깎아 만들어서 아무리 소독을 해도 뭐 네. 화학 뭐 티슈가 있을 수도 있겠고 뭐 여러 종류의 티슈가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소독을 해도 벗겨지지 않고 페인트 칠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냥 알루미늄 그 자체의 네네. 색깔이기 때문에 전혀 손상이 없다는 점을 이렇게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그러니까 요즘 같은 코로나 시대 때 항상 이거 닦아야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그래서 뭐 칠이 벗겨진다거나 손상이 간다거나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아, 네. 저희 HP 워크스테이션을 구매하는 모든 고객분들께 무료로 저희가 24시간 7일 연중무휴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조금 차별화될 수 있는 점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업계 저희 최초 아닌가요? 네, 최초로 알고 있습니다. 오, 네네네. 24시간 7일. 네. 이거 한국말로 하는 거죠? 네. 아, 네. 아, 네. 물론입니다. 네, 맞습니다. 아, 워낙 이제 글로벌 밴더니까. 네네네. 네네네. 혹시나. 네네. 자, 여기까지는 저의 설명을 마치도록 네네. 하겠고요. 네. 이제 배윤 부장님께서 네. 다음 설명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배윤 부장님. 네네. 그, 뭐, 이 정도 들었으면 워크스테이션 다 들은 것 같은데. 네네. 네. 부장님은 지금 뭐 여기에다가 어떤 또 가치를 네네. 엔지니어들한테 주시려는 겁니까? 요즘 이제 완전히 화두로 되고 있는 네. 재택 솔루션으로 저희가 선보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이따가 뭐 타이틀로 딱 했는데 전 세계 최초의 단일 리소스를 사용하는 원격 접속 솔루션입니다. 그래서 그런 솔루션들, 원격 접속 솔루션 같은 경우는 시중에 많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OS 책에서도 RDP 접속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지원하고 있지만, 네. 마치 제 자리에 워크스테이션이 있는 것처럼 퍼포먼스를 낼 수 있는 솔루션이기 때문에 네. 지금 들어오신 엔지니어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상당히 혹할 만한 솔루션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차피 사무실에 네. 내가 있는 뭐 본사에 어떻게 보면 어떤 환경에서든 요즘 같은 환경에 잘 출근하기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네네. 내가 어디 있든 간에 네네. 그 사무실에 일하는 그 생산성을 네네.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 그렇죠. 맞습니다. 네. 근데 그런 것들은 우리가 물론 이따 얘기해 주시겠지만 네네. 기존에 뭐 데스크탑 가상화도 있고 네네. 뭐 다른 것도 있었잖아요. 네네. 네. 그런데 이것이 지금 요번에 출시된 게 얼마 안 된 거죠? 네네. 언제 출시된 거죠? 이게? 지금 한 달도 좀 안 된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것이 뭔가 기존의 것들하고는 차별화된 포인트가 있는 거겠죠? 아, 당연히 있습니다. 그게 네. 실질적으로는 비용적인 면 또는 실질적으로 퍼포먼스 측면이면 이런 것들을 비교를 했었을 때 기존에 그 고려하셨던 가상 환경, 가상에 관련된 접속 솔루션보다도 월등히 퍼포먼스 측면에서 우위에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네. 자, 그래서 잠깐 요즘 트렌드를 보시면 실질적으로 하이퍼 글로벌, 지금은 더 심하죠. 저희 같은 경우에서도 지금 회사 내에서 업무를 본 것보다도 집에서 재택근무를 좀 하고 있는데 본사라든가 R&D 쪽하고 계속 줌미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제 그런 이제 트렌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데이터에 관련된 폭발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데이터가 증가된 속도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2025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150에서 170 제타바이트까지 데이터가 상당히 네. 늘어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트렌드, 그 다음에 지금은 뭐 코비드-19에 관련된 트렌드 이런 걸 했었을 때 이런 뉴노멀에 대응되는 새로운 컴퓨터에 관련된 기술을 회사나 유저 쪽에서 이제 요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저희가 HBZ 센트럴 솔루션을 이번에 새롭게 선보였다고 보시면 될 것 네. 같습니다. 네. 이런 것에 대한 수요가 네네. 뭐 실제로 국내에 네네. 많은 제조사들이 네네. 요즘 이제 언택트 시대 때 네네. 이렇게 엔지니어링은 회사가 아니라 재택이라든지 원격에서 하는 그런 수요가 요새 많이 일고 있나요? 어떤가요? 아, 그럼요. 한 사례를 보면 네. 지금 국내 굴지의 자동차 그룹 회사 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에 2.5 단계부터 실질적으로는 이런 부분을 많이 고민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동차를 만드는 회사 같은 경우는 설계에 관련된 연구원님들이 각각 개별적으로 워크스테이션을 자리에 다 두고 지금 설계를 하고 그렇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코비드-19이 실질적으로 3단계, 그러니까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만약에 확산이 된다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필수 고객의 재택근무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러면 기본적으로 5A 환경에서 만약에 재택근무를 한다고 하면 그 원격 접속 프로그램이라든가 또는 버추얼 라이크 VDI 접속을 통해 가지고 업무를 보실 수가 있는데 그렇죠. 문서나 인터넷만 네. 하면 되는 거니까 그렇죠. 네. 예, 그렇게 하셔서 보시게 되는데 워크스테이션의 개발 설계를 하시거나 디자인을 하시는 분들은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딜레마를 이제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한 솔루션이 HP Z 센트럴 솔루션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네네. 이거는 그냥 단순하게 뭐 HP 옥스에 사면 네네. 그냥 옵션으로 껴주는 뭐 이런 것이 아니라 네네.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런 이제 엔지니어링을 하고 있는 회사 입장에서는 요즘 같은 시대에는 네네. 굉장히 이게 중요한 옵션이 아니라 필수처럼 될 수 있겠네요. 네네네네. 네. 그래서 지금 다 검토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HP 네. 워크스테이션을 구매하는 고객들께서는 네? 무료로 네. 다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말씀은 세계 최초의 다일 소스 워크스테이션 솔루션이고요. 구성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Z 센트럴 4R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요게, 요번에 새롭게 선보이는 HP의 원유 렉탑의 워크스테이션인데, 꼭 이거를 사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저희 기본적인 HP Z 워크스테이션, 뭐 Z2 미니라든가, 네. 그 다음에 Z468 시리즈를 렉이나 또는 뭐 자리에 상관없습니다. 그쪽으로 이제 준비를 하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Z 센트럴 리모트 부스트라는 솔루션을 이용해가지고 접속을 하게 됩니다. 사용자. 원격 있는 디바이스에 심는 거겠죠? 네네. 네네. 보시면, Z 센트럴 리모트 부스트를 태블릿 PC에서 접속해서 사용하시는 걸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퍼포먼스가 낮은 디바이스들, 예, 일반 노트북, 태블릿 PC, 심지어는 싱클라이언트 디바이스에서도 이런 워크스테이션 원격 접속을 해가지고 마치 자기 자리에 있는 것처럼 사용을 하실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퍼포먼스 관련된 거는 추후에 이제 제가 데모를 보여드릴 거예요. 네네. 얼마만큼 퍼포먼스 나는지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대량으로 만약에 이런 접속에 같은 경우로 Z세트럴 리모트 부스트를 많이 사용하신다면 IT 부서 쪽 입장에서는 관리를 할 수 있는 포인트가 또 필요할 그렇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관리를 할 수가 있는 Z센트럴 커넥트라는 솔루션 이렇게 총 세 가지로 저희가 구성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설명 들은 것처럼 넘어가고요. 자, 요게 도식표인데요. 보시면 렉탑의 워크스테이션 쪽에 회사 서 사용하는 워크스테이션 Z468이 될 수도 있고 요번에 저희가 새롭게 나온 신제품 Z4R이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왼쪽에 보면은 센트럴라이즈 스토리지에서 NAS로 구성해가지고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워크스테이션에 데이터 공간을 두지 않고 별도의 스토리지를 빼가지고 보안적인 면을 더 강화시킬 수가 있고요. 엔드포인트 디바이스 입장에서 보면은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태블릿 PC, 노트북 이런 걸 이용해가지고 접속을 하게 되는 거고요. 접속을 할게 되는 거는 HP 리모트 부스트 솔루션을 이용하고 리모트 부스트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보안성이라든가 압축 코덱 이런 프로토콜이 상당히 강력하거든요. 여기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HP Z 센트럴 리모트 부스트는 예전이 QRGS라고 했습니다. 리모트 그래픽 소프트웨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원래는 나사에서 화성 탐사를 하기 위해서 HP랑 협업을 해서 만든 접속 프로토콜입니다. 그럼 화성에서 리모트로 일할 수 있게? 네네. 와. 리모트보다는 화성에서 실측한 사진을 찍은 것들을 지구에 안전하게 전송을 시켜주는 목적이었었거든요. 네네네. 근데 그게 계속 저희가 버전업 되고 상용화 시키고 버전업이 되면서 이번에 Z 센트럴 리모트 부스트로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네네. 화성 같은 데서도 검증된 거네요, 어떻게 보면. 아, 그럼요. 네네. 나사 쪽에서 네. 저희가 검증된 솔루션으로. 어떻게 보면 인간이 Z급 할 수 있는, 뭐 로봇이 같지만, 거기 인간이 가지 않았지만, 그죠? 네네네. 그 신호를 우리가 받아가지고 할 수 있는 거니까. 네네네. 네네. 그래서 Z 센트럴 리모트 부스트.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HP 워크스테이션을 구매를 하시면 모두 저희가 무상으로 저희가 제공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PWS, 방금 설명드린 모바일 워크스테이션 구매하더라도 저희가 라이센스를 한값을 무상으로 드리기 때문에 사용자 입장에서는 일반 PC, 태블릿 PC 이런 게 접속을 하시더라도 라이센스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부장님, 여기서 그 댓글자 장영님께서 이 아까 RSG, 네네. RGS. RGS가 이분도 쓰고 있대요. RGS를 지금 잘 쓰고 있는데 네네. RGS에 비해서 이게 뭐가 더 좋아졌는지 RGS에 비해서 네 뒤에 나오겠지만 와컴에 물론 RGS에 관련된 버전도 계속 떠면 이제 진화되면서 윈텐에 관련된 기능이라든가 기타 세세한 패치를 하면서 계속 진화되면서 이번 버전 같은 경우는 와컴에 관련된 기능이 보강이 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뒤에 좀 나옵니다. 보시면
전통적으로 해상도의 리사이징이라든가 4K를 지원하고 뭐 터치 제스처 뭐 이런 것들 그다음 다양한 OS 윈도우즈나 리눅스라든가 그다음에 맥 OS 뭐 이런 거 지원하는 건 다 되고 있지만 이번에 새롭게 이제 제트 센트럴 리모트 부스 같은 경우는 와컴의 타블렛에 관련된 기능이 네. 조금 더 향상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 버전에서는 실질적으로 제트 센트럴 커넥트에 좀 중점을 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기존의 제트 센트럴 리모트 부스트 같은 경우에는 1:1 솔루션에서 엔드투엔드로 해가지고 사용하는 솔루션을 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번에 제트 센트럴 커넥트라는 엔터프라이즈에서 관리할 수 있는 솔루션까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좀 더 지원되는 범위가 더 늘어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한 사람만 쓰는 것이 아니라 아까 그렇죠. 자동차 회사 같은 경우에 그렇게 그렇죠. 많은 연구도 있을 거 아닙니까? 네네네네. 그 사람들이 다 뭐 다 쓸 거니까 네네. 관리도 해야 될 거고. 네네네. 예, 제트 센트럴 커넥트는 제트 센트럴 커넥트 매니저 기존에 샌더가 설치되는 워크스테이션에 설치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제트 센트럴 커넥트 에이전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 그 아까 말한 샌더 쪽에도 이제 설치를 하게 네네. 되고요. 그 다음에 사용자 입장에서는 제트 센트럴 커넥트 클라이언트를 설치를 해서 클라우드 기반입니다. 실질적으로 브라우저 하나 띄워놓고 그쪽에 이게 주소만 치게 되면 사용자가 접속할 수 있는 디바이스에 관련된 풀이 네.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풀에 해당되는 걸 자기한테 해당되는 데디케이트 돼 있는 거를 선택을 해가지고 접속을 하게 됩니다. 오늘 대본 보여주실 거죠? 그럼요. 네. 네. 넘어가고요. 자, 비교 솔루션. 서버 쪽에서 보면은 일단은 저 단일 퍼포먼스에 관련된 부분. VDI 같은 경우에는 일반 OA 환경이라면 1:50. 그러니까 서버 하나당 사용자가 한 50명 유저가 붙어가지고 사용을 합니다. 근데, 이제 가상 워크스테이션, 버추얼 워크스테이션을 만약 한다면 1:5나 1:2 이렇게 사용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제트 센트럴 리모트 부스트 포함되어 있는 솔루션을 이용하시면 1:1로 매칭을 해가지고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워크스테이션에 관련된 리소스, CPU나 메모리나 이런 것들을 온전하게 그대로 다 사용이 가능하세요. 네. 그러니까 퍼포먼스 면에서 상당히 뛰어나고요. 그 다음에 합리적인 비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으면 VDI 환경은 인프라스트럭처입니다. 그러니까 구성을 해야 될 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서버를 구성하고 그 다음에 스토리지도 구성을 해야 되고 라이센스도 구성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다 하이퍼바이저도 구성을 해야 되는 건데 이런 것들을 전혀 안 하시더라도 쉽게 구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설치도 상당히 네네네. 쉽고요. 보시면 제트 센트럴 같은 경우는 소프트웨어가 제트 센트럴 리모트 부스트하고 제트 센트럴 커넥트 이 두 가지만 설치를 하게 되는데 VDI 환경을 만약에 한다라고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VDI 솔루션도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비트러커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비용적인 면에 대해서도 상당히 이제 저희가 세이브를 할 수가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클라우드 기반 지금 아마존 웹 서비스나 이런 것들도 버추얼 워크스테이션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서브스크라이브를 만약에 한다고 하면 비용적으로 따져봤었을 때 그런 것들을 했었을 때 저희 워크스테이션을 이용하는 것보다도 아직까지는 더 비쌉니다. 엔비디아 쪽에 그리디 컴퓨팅을 클라우드 기반으로 만약에 구성을 한다고 하면 비용적으로 만만치가 않고요. 네. 그 다음에 거기에 돌아가는 어플리케이션에 관련된 ISV에 관련된 라이센스도 별도로 이제 고려를 좀 하셔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또 보안도 좀 찝찝할 수도 있고. 중요한 부분입니다. 계속해서 제가 자동차나 뭐 그 다음에 저기 굴지의 그 전자회사도 마찬가지지만 중요한 설계에 관련된 도면이나 이런 것들을 과연 클라우드에 올려가지고 하실 건 의문이 든다라는 거죠. 상당히 보안적인 부분에서 노출될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참조를 하신다고 하면은 제트 센트럴 이제 솔루션이 최적으로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 이제 하드웨어 플랫폼 하나 저희가 신제품 선보였습니다. 그래서 가장 파워풀한 원유 렉 워크스테이션입니다. 그래서 제트 센트럴 4 아니고요. 저희 HP 같은 경우는 HP 제트 4 워크스테이션이 있습니다. 그거에 렉 타입으로 만든 제품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유이기 때문에 상당히 잘 빠졌죠. 네. 그래서 전원이 파워 이중화가 드디어 저희가 이제 지원됐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파워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나머지 하나를 옵션으로 장착을 하게 되면은 무정지로 사용 가능하시고요. 또 한 가지는 파워 두 개를 조합을 해가지고 1450W의 대용량 파워를 저희가 제공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래픽 카드가 아주 그 울트라 퍼포먼스를 내는 그래픽 카드도 이제 장착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RTX 8000 그래픽 카드를 장착하더라도 충분하게 퍼포먼스를 낼 수 있는 넉넉한 전원을 저희가 제공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최신 인텔의 제온 W 워크스테이션용 CPU를 저희가 또 제공을 하고 있고요. HP Z4 웍시언 대비 공간의 효율적인 구성을 한 75% 정도 저희가 차지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제온 W 프로세서 최대 18코어 CPU가 탑재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DIMM 슬롯, 메모리 슬롯도 4개 하고 있고 메모리가 256GB까지 확장도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쿼드로, 울트라 하이, RTX 8000 그래픽 엔진을 하나를 꽂거나 아니면 미드레인지 엔트리급 그래픽 카드를 두 개를 장착하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네트워크 인터페이스로 보면 기가빗 이더넷 포트가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요즘은 또 기업에서 텐지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텐지를 지원하는 포트도 저희가 제공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M.2 슬롯, SSD, NVMe SSD를 장착하는 슬롯 두 개도 또 저희가 제공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 스토리지에 관련된 부분은 3.5인치 하드디스크 하나 또는 2.5인치 하드디스크 SSD를 장착할 수 있는 이제 베이가 두 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보통 3.5인치 하드디스크 베이는 2.5인치 하드디스크 두 개의 베이로 변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총 4개의 SSD나 하드디스크를 장착할 수 있는 베이를 저희가 제공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구성도 한번 보시죠. 네네. 넘어갑니다. 예, 보안적인 부분은 전면에 포트를 장치를 보호하기 위한 그 락 장치가 가능한 전면 패널도 저희가 제공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앞서서 계속 설명을 드린 HP의 보안 솔루션들 그대로 저희가 제공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12만 시간이라고 했었죠. 이거 같은 경우는 3배 더 줍니다. 36만 시간의 HP 토탈 테스트 프로세스를 거치고 뭐 계속 제가 강조했지만 파워 이중화, 핫스왑이 가능한 전원 공급 장치를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활용 사례 좀 설명 드릴게요. 아까 자동차 그룹에 관련된 설명 이제 설명 드렸는데 그거 말고도 병원을 한번 예를 들겠습니다. 병원 같은 경우 저희가 가 보면 뭐 이제 외래 진료라든가 입원을 하게 되면은 간호사분이 의사 선생님이 카트 막 들고 막 합니다. 네네, 그렇죠. 네, 거기에는 이제 미니 PC라든가 뭐 노트북 들고 이렇게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은 이제 영상 팍스 시스템에 영상 자료를 뭐죠 이제 받아가지고 예, 엑스레이라든가 네네. CT나 이런 것들 받아가지고 이제 하시게 되는데 이런 부분을 만약에 Z 센트럴 커넥트 이제 Z 센트럴 솔루션을 이용하시게 되면 그만큼 더 복잡한 이제 팍스에 관련된 영상에 관련된 측정 판독을 하실 수 있는 것들을 네네. 빠르게 하실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돌아다니면서. 예, 네네. 돌아다니면서. 예,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저희 사례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도 이제 데이터 보안이죠. 네. 그러니까 의료 정보 보호에 관련된 부분, 예, 이것도 포인트가 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다음에 학교입니다.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 원격 수업도 하고 그다음에 일부는 학교도 다니고 막 이렇게 되어 있는데. 퍼포먼스가 그렇게 높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네네. 근데 일반 학생들이 예전에는 텍스트 위주로 만약에 수업을 듣는다고 했었는데 요즘은 안 그렇습니다. 실습이 또 중요해요, 실습. 실습도 그렇고 네. 지금 교과서가 다 디지털 교과서이기 때문에 네네. 거기에 들어가 있는 콘텐츠들이 다 멀티미디어입니다. 예. 근데 이런 것들을 끊김없이 만약에 활용을 해야 되고 수업을 하신다고 하면 이때도 Z센트럴 솔루션을 이용해가지고 하시면은 이제 최적화가 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저희가 제안을 할 수 있는 포인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나온 거지 않습니까? 네네. 네. 그렇다면 지금 이제 많은 회사들이 지금 이거를 국내에서 이거를 네. 이제 검토를 하고 있는 겁니까? 이제부터 시작인 겁니까? 일단은 네.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예전에 그 Z센트럴 커넥트는 예전에 QRGS라는 게 있었는데요. RGS를 이미 사용하시는 저희 큰 대기업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네네. 그런 분들은 실질적으로
관리를 하기 위한 것들을 아까 제스 센트랄 커넥트를 서드 파티로 운영하시는 분지 고객사들도 상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 고객사들한테 저희가 이번에 관리를 할 수 있는 제스 센트랄 커넥트까지 포함돼 있는 제스 센트랄 솔루션을 저희가 제안을 드릴 수도 있는 거고 어차피 RGS에 관련된 퍼포먼스도 상당히 좋았기 때문에 저희가 호평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신규로 자동차 그룹 같은 경우에서도 신규로 이제 보시니까 검토를 할 만하고 먹힐 것 같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래서 지금 검토를 하시고 추후에 POC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네. 네네네. 자 데모 보도록 할까요? 네. 네. 자 지금 제가 데모로 보여드릴 거는 제트 센트럴 커넥트에 관련된 데모 있고요. 여기 보시면 별도의 이제 서버입니다. 네, 서버 저희가 콜로라도에 있는 서버예요. 아, 네. 원격 접속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지금 콜로라도 접속하는 겁니까 지금? 네네, 네네 콜로라 접속을 하는 겁니다. 네. 예, 빠르게 되네요. 그래서 제스트라 콘텐츠인데 이 화면은 예, 어드민 화면이에요. 어드민 화면은 실질적으로 호스트 풀 그다음에 시큐리티에 관련된 유저 그룹 이런 것들 다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 워크스테이션 팀에서 이미 호스트를 상당히 많이 이렇게 구축을 해놨습니다. 예, 보이시죠? 네. 그 다음에 이 플로우도 하실 수 있어요. 호스트를 플로우 하게, 예를 들어가지고, 제트 센트럴에 관련된 데이터 사이언스 그룹 플로우 만들면 데이터 사이언스에 해당되는 유저들만 액세스가 네. 가능한 거고요. 그러니까 데이터 이제 할당을 해주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ISP의 와콤 POC 테스트를 하기 위한 별도의 풀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권한 관리가 중요하니까 회사에서. 네네네. 예, 사용자에서 뭐 자동차 그룹을 하려면 설계 부서, 디자인 부서, 예, IT 부서 이렇게 풀을 만들어 놓을 수가 있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유저들 등록을 하고 있고요. 이런 유저 같은 경우는 AD 기반의 사용자 환경을 그대로 이제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접속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호스트를 제가 한번 찍어볼까요? 자, 보시면 파워 오퍼레이팅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인텔의 그 V 프로 기술을 이용해서 이 호스트에 관련된 부분을 다 파워를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전원을 꺼실 수도 있고 켜실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고요. 보시면 정상적으로 만약에 동작이 된다면 이렇게 체크 녹색으로 되어 있고 이상 탐지가 되어 있으면 이렇게 워닝 메시지를 뿌려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서버나 이런 것들은 서버에 관련된 상태를 모니터링하기 위한 툴들이 별도로 있는 것처럼 이런 제트 센트럴 커넥트 툴을 이용하면 서버의 상태도 확인도 가능하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접속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아까는 어드민이었고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할당된 워크스테이션에 한번 접속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건 지금 사용자 관점으로 접속하시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네. 자, 보면은, 실질적으로, 액티베이션 돼 있는, 할당돼 있는 게 없는데요. 제가 네. 호스트 한번 선택해 볼게요. 싱글하고 멀티 디스플레이 있는데, 제가 한번, 예, 됐습니다. 할당이 됐습니다. 커넥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지금 인증 절차 받고 있고요. 네. 마찬가지로 얘도 이제 콜로라도에 있는 저희 워크스테이션 풀에 있는 장비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게 사전 녹화된 게 아니라 지금 심지어 완전 실시간 하고 있는 거예요. 아, 예, 실시간으로 네, 제가 네, 보여드린 네, 겁니다. 네. 싱글 사인원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접속을 하고 있고요. 아, 죄송합니다. 지금
지금 풀을 네. 다른 사람이 들어가서 지금 예, 이거를 바꿔서 지금 아이디 아 다시 하면 됩니다. 예, 아,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예, 어렵지 않습니다. 예, 이런 맛이 있어야지 또 데모입니다. 예, 들어가네요. 예. 자, 들어갔습니다. 제가 네. 데모를 보여드릴 거는 총 세 가지 보여드릴 거고요. 자, 저희가 3D 뷰어 쪽에 있는 툴, 벌이 보이시죠? 네네. 네, 그리드 쪽으로 한번 하고요. 그 다음에 이걸 줌인을 해서 두 배로 좀 띄워놓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예. 지금 이런 것들의 3D에 관련된 오브젝트를 만약에 구동하신다고 하면 네. 기존의 마이크로소프트의 RDP 접속이라든가 기존의 다른 서드파티의 원격 솔루션으로 만약에 구동하신다고 하면 이 택도 없이 이렇게 구동이 불가능하십니다. 네. 지금 콜로라도 접속해가지고 지금 하고 계시는 거죠? 네네네, 맞습니다. 네. 예. 그래서 굉장히 끊김 없이 제공을 하는 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네. 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재밌는 게 여기 있습니다. 자, 요 화면은 뭐냐면 바탕 화면하고 공을 한번 보시면 네. 이거를 프레임 수를 저희가 다 컨트롤할 수가 있습니다. 예, 보시면 이 배경 리버로 되어 있는데 20 프레임 퍼 세크로 지금 동작을 하고 있고요. 지금 공 같은 경우는 60프레임으로 동작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25프레임으로 동작하는 거를 맞췄는데 보시면 60프레임 같은 경우는 좀 더 예, 스무스하게 동작하는 거를 보실 수 있고 네네. 25프레임 같은 경우는 예, 거의 돼 있죠. 한번 제가 바꿔볼까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60프레임으로 한번 동작해볼게요. 똑같이 되죠? 예. 어떻습니까? 네. 예. 배경 한 번도 예. 이렇게 구현이 가능합니다. 네. 25프레임인데 조금 더 자세하게 한다 그러면 60프레임도 한번 줘볼까요? 예. 네. 네네. 자, 그 다음에 Z센트럴 이거는 이제 4K는 아닌데 FHD입니다. 예. 보시면 이 FHD 화면 저희 그 HP Z센트럴 솔루션 같은 경우는 4K도 다 지원합니다. 네. 근데 지금 뭐 지금 콜로라 쪽에서 FHD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끊김 없이 이렇게 플레이 하신 걸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네. 네. 여기까지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네네. 윤성원님께서 정말 뭐 다른 데서는 상상이 안 될 성능과 안정성이라고 데모 보시면서 네네네 정말 감사합니다. 네네네. 네네네. 자, 이제 데모 다 끝난 거죠? 네, 네네. 끝났습니다. 자, 이제 Q&A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Q&A 갖죠, 여러분들. 자, 오늘 그 퀴즈가 있는 것 같은데 퀴즈 하나 내주겠습니까? 퀴즈. 네. 아, 네. 그 제가 발표를 할 때 저희 기존 워크스테이션 유저분들이 포함되어 있는 분야가 있었고 네. 저희 HP G북이 좀 집중하고자 하는 미래의 새로운 분야가 있었는데요. 네. 그 네 가지 분야를 적어주시는 분들께 네 가지 다 써야 됩니까? 네, 네 가지를 다 써야 돼. 그러면 세 가지로 제가 줄여서 그 세 가지에 대해서 기입을 해 주시면은 저희가 네. 추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네. 야, 이거 세 가지 쓰는 건 정말 선착순이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여러분들 지금 퀴즈에 대해서 정답 하시는 분 댓글로 쓰시면 나중에 저희가 추첨해서 정답자 저희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Q&A 시간 갖도록 하고요. 여러분들 그 여러분 질문에 대해서 지금 이제 그 HP의 전문가분께서도 답글 개별 답글도 남겨주시고 계시니까요. 개별 답글도 체크해 보시고요. 자, 두 분 답변하실 때 최대한 좀 짧고 지나게 해주세요. 네네, 네네. 알겠습니다. 최대한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네네. 제가 많은 분들께 해주셔야 되니까 나기모님 외장 모니터 4K도 지원되는지요? 네, 당연히 지원합니다. 저희가 4K 네. 모니터도 있고요. 네. 실질적으로 DP포트 같은 경우에는 4K 지원하고 썬더볼트도 다 4K 지원하고 있거든요. 네네. 네, 가능합니다. 네네. 자, 한영기님은 Z센트럴이 굉장히 좋은 솔루션인 것 같은데
기존 업무 환경에 제트센츄럴 솔루션 라이센스 정책을 플로팅으로 운영한다면 참 효율적일 것 같다고요. 네, 저희가 라이센스 또 스탠다드 라이센스가 근데 플로팅 있고, 라이센스가 뭡니까? 플로팅 라이센스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현재 사용하는 유저들 접속만 이제 허용하는 그런 라이센스를 보시면 아, 될것 같습니다. 네네네. 네네. 아, 공유원님, 현재 데모 시연 중인 제트센츄럴 커넥트를 직원들이 사용할 때 하나의 PC에 멀티 계정으로 접속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건지요? VDI 아, 같은 느낌이 예. 났어요. 아, 그거는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얘는 1대1로 매칭시키는 단일 리소스를 사용하기 때문에 계정 하나로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만, 협업은 가능하세요. 실질적으로 하나의 계정에 다른 분들이 들어오셔가지고 콜라보레이션 하시는 거는 가능합니다. 네. 조승현님, 아까 그 슈어 시리즈가 이게 기본 탑재인지 웍스테이션에.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그 슈어 뷰 같은 경우에는 옵션으로 아, 선택을 네네. 하셔야 되는 뭐 슈어 시리즈 중에 기본으로 저희가 제공되는 것도 있고 옵션입니다. 옵션으로 제공되는 것들도 있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 지금 설문조사 하고 있으니까 설문 내용 있으면 저희가 앞으로 더좀 반영했고요. 여러분들 HP에 더 궁금한 사항이나 자료 요청이나 POC 어떤 이런 체험 같은 것들은 설문에 자세하게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전현진님께서는 제트센츄럴 커넥트가 이게 장치의 전원을 제어할 수 있는 기능도 있는지 네, 아까 원격이죠. 말씀드렸듯이 제트센트럴 커넥트를 이용하시면은 V 프로가 지원되고 있기 때문에 네네. 전원을 끄고 켜고 하실 수 있으십니다. 네. 선생님은 언론 매체인데 오늘 발표 자료에 대한 보도 자료를 아직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게 보도가 된 겁니까? 지금 오늘 하는 게? 이게 지금? 지금 어나운스는 월드와이드로 다 되었고요. 네. 이제 한국에서도 저희가 데모 테스트를 다 진행을 배우부장님께서 국내에서도 따로 다 테스트를 진행하셔서 네네. 이제 예, 저희도 앞으로 출시 보도 자료를 낼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남규현님은 오늘 요게 꼭 HP 웍스테이션만 사용이 가능한 것인지, 예, 제트센츄럴이. 네. RGS 별도로 제트센트럴 리모트 부스트에 관련된 라이센스만 별도로 구매 가능하십니다. 네. 배영천님, 제트센츄럴이 멀티 사용자 컨트롤이 가능한지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실질적으로 1대1 솔루션이다 보니까 어카운트 계정은 하나고요. 그 다음에 사용자가 별도로 들어오셔가지고 협업은 가능하십니다. 그 다음에 그 만약에 협업을 하신다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추가적으로 들어온 사용자한테 권한을 부여도 가능하시고요. 네네. 장영님, 랙타입 웍스테이션의 경우 적용 시 서버룸 등에 설치하면 상면 비용 및 전원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요. 기존 웍스테이션 대비 가격적으로 유리한 부분이 필요할 것 같은데 비용적으로 접근하기에도 유리할까요? 어떻게 보세요? 렉타입의 웍스테이션 저렴합니까? 네, 분명히 저희가 경쟁력 있는 금액으로 제안을 드릴 거고요. 네. 네, 타사 뭐 장비보다도 뭐 충분히 경쟁력 있는 그런 금액으로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윤수님은 네, 당연히 저희 리눅스 지원합니다. 쓰는 네네, 지원합니다. 저희가 지원되는 게 리눅스, HP 웍스테이션 리눅스 서포트 매트릭스가 있거든요. 네네네. 그거 참조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웍스테이션에서 터치는 물론이고 펜 사용도 가능한지요? 네, 가능합니다. 네. 그다음 외부 그래픽카드 사용 가능한지요? 지금 기본적으로 웍스테이션 같은 경우는 외부 그래픽 카드의 엔진을 이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 당연히 가능합니다. 네. 윤선이 HP 웍스테이션의 렉타입 파워 이중화가 정말 반가운데요. 혹시 웍스테이션도 서버와 같이 CPU, 메모리, GPU 선택을 선별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제품 구성이 가능한지요? 네, 저희가 구성에 따라 가지고 하실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지종원님은 향후 AMD CPU를 장착할 계획도 있으신지요? 아직까지는 예, 네네. 아직까지는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미경님은 이제 제트센츄럴의 리모트 부스트 멀티 클라이언트가 접속할 때 충돌되는 부분은 없을까요? 네, 충돌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자, 이제 우리 웍세션 질문 좀 받죠? 너무 이제 하는 거니까, 네네네. 지금. 네. 자, 여러분들 웍세션에 대한 것은 지금 뭐 많은 답변을 좀 체크해 주시기 바라고요. 김경호님은 와이파이 6 지원이 되는지요? 네, 지원되고 있습니다. 네, 당연히 예, 신제품들은 다 지원됩니다. 그 김상규님은 확장성이 궁금한데 USB-C 인터페이스 몇 개가 있고 PD 충전도 지원되는지 그 전체적으로 외부 장비와 연결하는 인터페이스 스펙은 어떻게 되는지요? 이거는 뭐 스펙을 저희 네네.
제품 사양에 다 나와 있긴 한데요. 예, USB-C도 다 저희가 제공하고 있고, 보통 워크스테이션 같은 경우는 하나 또는 두 개를 이제 저희가 지원하고 있고, 당연히 파워 딜리버리도 지원합니다. 네. 네. 그리고 저희가 그 모바일 워크스테이션 전용 230W짜리 도킹이 있어요. 썬더볼트 도킹이 있어서 그 도킹을 사용하시면 좀 더 효율적으로 예, 도킹을 이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네. 네. 지금 스테파노님께서 지금 요 노트북이 요게 배가진 노트북이죠? 아, 이건 제 겁니다. 네, 배가진 노트북에 네. 멋진 스티커를 붙일 수 있게 이름을 좀 이렇게 제공해 주면 좋겠다고. 이거 어디서 한 거야, 이 스티커? 네. 그냥 여기저기 다니면서 다 주워서 붙였습니다. 네. 자, 여러분 요새는요 보니까 이렇게 그 뭐야 자석 종이가 있더라고요. 아, 네, 자석 종이 이용해도 좋아요. 자, 그다음에 자 아까 발열은 되게 안 난다는데. 발열은 되게 근데 소음은 어떤가 소음 아까 팬이 세 개가 있었잖아요. 네 소음은 어떤지 많은 분들이 소음 물어보셨는데 뭐 소음 같은 경우에도 가장 최소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당연히 그 디자인을 했고요. 저희가 그 제트 방열 시스템을 새롭게 내오면서 그 강조하고자 하는 게 세 가지였습니다. 네. 그 저희 파이프 그 베이퍼 챔버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 얇은 블레이드 펜 그리고 세 번째가 소음이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중점을 두어서 그러니까 개발이 뭐 발열을 되었고요. 잡는다고 하면 그만큼 소음도 줄어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뭐 저번 주 우리 HP 뭐 노트북 할 때 많은 분들이 들어와서 우리 그때 떨어뜨렸잖아요 직접요. 네네네. 뭐 그런 걸 해도 똑같이 이것도 그 내구성 있냐 많은 분들이 물어보셨어요 지금. 네. 네, 동일한. 아, 네 물론이고 그 아이디어를 내시기 옆에 계신 배윤 부장님이셨는데. 네네. 예. 네. 저희 데모 장비가 지금 아직 두 개밖에 없어서 알았어요. 제가 말렸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네. 자, 장형님, 해석을 진행하는 경우에 제트북의 경우라도 열이 많이 발생하는데요. 아바쿠스 같은 해석 소프트웨어를 통한 실제 테스트도 모두 진행했는지 궁금합니다. 네. 저희 HP 워크스테이션 같은 경우 랩에서 ISB에 관련된 소프트웨어들을 다 테스트를 다 합니다. 네. 네 그래서 지금 해석 프로그램 말씀하셨는데요. 그런 것들에 관련된 테스트까지 다 저 진행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순재님, OS 호환성은 맥, OS, 맥, 뭐, 리눅스, 뭐 이런 것들 어떤지? 지금 저희가 윈도우즈 계열하고 리눅스는 저희가 제공하고 있고요. 네네네. 아쉽게도 맥 OS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네. 저기 백대경님께서 그 커스터마진 사양 발주 가능 시기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당장 가능합니다. 당장 가능. 당장 가능하고 이런 식으로 커스터마이징 되는 것을 기업들이 많이 좀 선호하겠네요. 이런 것들을. 그럼요. 예, 네. 그렇죠. 대부분의 고객 워크스테이션 고객분들께서는 CTO로 구매를 하고 계십니다. 네. 커스터마이징으로 발주하면 또 이게 딜리버리도 좀 약간 또 늘어나거나 그런 어떤 보통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저희가 이제 기본 가이드 드리는 시간은 4주 정도. 4주 정도 가이드 드리고 있습니다. JH님, 내부 정보와 예산을 검토 중인데요. 내용 연수를 어느 정도로 잡으면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거를. 예산 잡을 때, 내용 연수를. 보통은 회사에서는 보통 3년 정도 이제 사용을 하시는데, 네. 그 다음에 저희 HP 같은 경우는 케어팩이라서, 그, 실질적으로 서비스에 관련된 기한을 더 늘릴 수 있는 것도 있기 때문에, 네. 그 부분 검토하셔가지고 적절한 비용 안에서 실질적으로 내용 연수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정원님, VR이나 AR 그래픽 작업에도 문제없이 동작할까요? 네. 저희가 엔비디아 쪽 같은 경우는 VR 레디라는 그래픽 카드에 이게 인증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카드가 장착되어 있으면 네네. AR하고 VR 작업하시는데 문제가 전혀 없으십니다. 이승님, 엔지니어링 업체이며 고사양의 설계 프로그램을 사용하기에 데스탑 및 모바일 워크스테이션 장비를 사용 중에 있는데요. 워크스테이션이 기본적으로 갖추는 스펙이야 말씀드릴 필요도 없겠지만 아쉬운 점은 고가임에도 확장성이 있어서 제한이 있다고 있는 점입니다. 구매 전 비용을 고려한 선택이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거에 대한 좀 팁 같은 거 주신다면 확장성이라고 하면 저희가 오늘은 발표를 하지 않았지만 HP Z 퓨리 시리즈 15인치하고 17인치 제품이 있습니다. 네. 그 부분을 만약에 고려를 하고 하신다면 확장성이 상당히 뛰어난 제품이거든요. 그 제품을 저희가 추천해 드립니다. 네.
최병호님, 노트북은 데스크탑에 비해서 확장성에 한계가 있는데 ZC 한번 확장성 말씀하셨고요. 네, 아까 사용자 임의로 확장한 후에 AS 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사용자 임의로 확장을 해버렸어요. 그 AS 받을 수 있는지 나중에. 제가 봤을 때는 메모리나 스토리지 정도만 뭐 확장하시는 거는 전혀 서비스를 받으시는데 문제가 전혀 없으십니다. 네. 김종식님은 GeForce를 정식으로 지원하는 것인지요? 네, GeForce를 정식으로 아예 탑재해서 출시를 하는 거기 때문에 HP 모바일 워크스테이션에서는 거의 최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분께서 게임용 노트북과는 뭐가 차이가 있는 거지? 네, 뭐 가장 큰 차이점은 아무래도 그 안정성과 신뢰성인 것 같습니다. 네. 윤홍성님, HP 제품은 납땜이 우수하다고 하셨는데 HP 제품 납땜은 사람이 하는 건지요? 기계가 하는 건지요? 솔더링 하는 걸로 돼요. 지금은 기판 기계가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자. 그 도킹 스테이션은 조현님 도킹 스테이션 같은 게 있는 건지 도킹 스테이션. 아, 네. 저희가 현재 그 모바일 워크스테이션 전용 230W 썬더볼트 그 도킹 시스템을 지원드리고 있습니다. 네. 저는 지금은 제트 센트럴 커넥터 없이 제트 센트럴 리모트 부스트만 사용해서 리눅스 OS가 설치된 워크스테이션에 접속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네, 가능합니다. 네. 그러니까 Z 센트럴 커넥트 같은 경우는 나중에 Z 센트럴 리모트 부스트 환경을 사용하는 환경에서 관리를 하는 포인트지 실질적으로 Z 센트럴 리모트 부스트는 윈도우스나 리눅스에 접속하시는데 문제가 없으십니다. 김동희님 아까 그 Z 센트럴 리모트 데모하실 때 네트워크 연결 속도는 어떻게 되시나요? 아, 제가 실질적으로 프레임 퍼 세크를 못 보여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환경으로 보시면 지금 제 노트북은 100메가 패스트 이너넷에 관련된 속도로 연결해가지고 콜로라도 있는 서버에 접속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네. 그러니까 여기 저희 회사의 스튜디오 뭐야 그 인터넷이라 들어온 거니까. 네네 맞습니다. 일반 사무실 인터넷으로 들어온 거죠. 네네 맞습니다. 네. 제가 봤을 때 그 Z 센트럴 리모트 부스트 같은 경우는 네트워크 환경도 상당히 또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통 큰 기업 같은 경우는 백본 자체를 텐지로 구성을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Q&A 여기까지 하겠고요. 지금 오늘 질문하신 분 중에서 10분 좋은 질문자 10분 이름 불러드리겠습니다. 댓글창에도 있는데요. 여러분 정성수, 서민수, 이명수, 지정호, 양재영, 스테파노, 김미경, 박치규, 염태성, 장영님. 자, 이 10분은요 저희 스태프 이메일 talkit@talkit.tv로 성함, 휴대폰 번호, 주소, 이메일 주소 보내주시면 저희가 경품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정성수, 서민수, 이명수, 지정호, 양재영, 스테파노, 김미경, 박치규, 염태성, 자영님. 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설문 마주해주시면 고맙겠고요. 자, 두 분 마지막 한 말씀 마치는 거 할까요? 네. 네, 앞으로 HP 모바일 G북 워크스테이션에 많은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리고 또 구매로도 많이 연결돼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네네. HP 같은 경우는 하드웨어 벤더에서 이제는 솔루션 벤더로 진화를 하려고 합니다. 더 다양한 고객의 니즈에 맞는 솔루션 많이 만들어서 생산성, 그러니까 회사에게 큰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솔루션 많이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방송에서 마치고 가겠고요. 여러분들 토카이티에서 지금 뭐 CGTV나 토카이티나 굉장히 많은 다양한 방송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편하게 원하는 것들 미리미리 예약하시면 아주 여러분 편하게 들을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방송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